요거 파운더기를 넣고 섞으면 완성됩니다. 물을 따로 안 끓여도 되나봐. 지금 우리 저번에 끓였을 때 물을 아니야, 이 라면 끓인 국물에다가 스프를 섞나봐. 자, 이거 육수. 물. 액체 스프. 이거는 파 건더기, 생면. 자, 그러면 냄비를 잘못 한 것 같아. 냄비를 다른 걸로 바꿔야겠어. 건더기인데 없어? 건더기도 마지막에 넣는 거야. 다음에 젓가락으로 잡아줬어. 일본 라면, 일본 쪽 라면은 왜 라면을 또 같이 끓이는 게 있네. 우리 일본 한나라 먹었어. 언제 먹어봤어? 일본 것도 먹었잖아. 안 먹어봤잖아. 먹으면서 같이 먹었잖아. 아닌데. 어, 진짜. 자, 돈까츠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국물은 사골육수처럼 뽀얀해요. 그리고 파 건더기와 요거는 버섯 같아요. 버섯 말린 거. 그런 건더기가 있어요. 고기도 있으면 좋을 텐데 고기는 없고 일단 국물 맛을 먼저. 어때? 맛있다. 생강 냄새가 좀 나쁜 맛에서 그래. 된장 육수 맛이. 진짜 된장 육수? 돈코츠가 된장이 같은데. 그래? 한 된장 맛. 먹어봐. 너랑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 기다려. 내가 먼저 먹고 있잖아. 이거 뭐야? 라면 쫄깃쫄깃하네요. 맛있습니다. 자, 라면을 먹어보자. 오! 진짜 생강 향이 좀 나는데. 다시 먹으면 되지. 몇 개 더 이거? 뭐 잘라는 거야. 자, 먹어보자. 오. 돈코츠를 좋아하지. 원래 소유 좋아했는데, 맛집, 돈코츠 맛집이 더 많았어. 나 일본 라면 좋아. 야, 진짜 일본 라면 맛이 난다. 당연한 거지. 오, 진짜 맛이 나. 어, 괜찮아. 국물 괜찮아. 남겨. 싫어. 남겨. 안 남겨. 아, 이거밖에 없어. 왜. 알았어, 남겨줄게. 오빠. 국수가 맛있다. 맛있다.